텐트가 좀 이상해요. 지금 물 이렇게 흥건한 거 보이시죠? 방수력이 완전 약해진 것 같아요. 아, 내 텔러스 텐트 어떡해. 아. 아. 망했네. 여기 좋죠? 되게 숲 느낌 나죠? 근데 여기 캠핑장이에요.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백패킹 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가득 가지고 캠핑 왔습니다. 여기가 백패킹 존인데요. 진짜 넓죠? 제 가방 덩그러니 하나. 여기 다 오늘 제가 혼자 쓰는 거예요. 저쪽 뒤쪽으로 더 넓은 백패킹 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차박하시는 가족 한 팀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밑에. 악! 청솔모? 에? 청솔모다. 귀여워. 아! 오늘의 제 집이 완성됐어요. 단촐하죠? 헬리녹스 의자 오랜만. 그리고 의자에 맞는 스노우라인 테이블도 오랜만. 이렇게. 아직 플라이는 안 쳤어요. 밤에 치려고요. 뚝딱 완성이에요. 아직 저녁 시간이 안 됐어요. 근데 좀 출출해가지고 간식부터 먹으려고요. 요거 팝콘 가져왔습니다. 이 팝콘이 뜯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기 투 오픈, 이 투 오픈 쪽을 살살살 잡아 뜯어야지만 성공한대요. 이거를 잘 못 뜯고 테두리까지 다 뜯어버리면 팝콘이 안 되고 그냥 옥수수가 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살살 뜯어볼게요. 누나 리무브 디 스텝. 잘 뜯었어요, 한 번에. 이 정도. 불 미디엄. 이게 위쪽이 은박지인데 은박지 좀 펴지는 소리가 나요. 오, 오씨, 터져서 얼굴에 맞는 거 아니야? 맞으면 아플 것 같은데. 오, 고소한 냄새 난다. 오, 팝콘 냄새가 나요. 타지 말고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되게 불안해요. 이걸 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제가 못 참고 음식 열어가지고 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 모양이 이게 아닌데 훨씬 더 펴져야 되거든요. 이 주름이 다 펴져야 되는데 원래 이만큼 부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타버렸어. 으악, 매캐한 냄새나. 못 먹겠어. 너무 탔어. 못 먹겠어. 아, 어우, 맥주 시원하다. 이거 보세요. 시꺼매. 이거 먹으면 암 걸려. 아, 원래 캐러멜 팝콘 하려고 이렇게 캐러멜도 사왔거든요. 팝콘은 시원하게 망해버렸지만
그래도 뭔가 오늘 마음에 들어요. 사이트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가? 가끔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거든요. 백패킹 입문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난다. 산 오르는 것도 그렇고 장비들도 그렇고 뭐 이런 댓글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캠핑장으로 먼저 백패킹 입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산으로 진짜 백패킹을 가는 거면 모든 장비를 다 경량화해서 힘든 운동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캠핑장으로 백패킹을 오면 무거운 가방 메고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야영지까지 도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불도 써서 다양한 요리도 해먹을 수 있고 또 자기 전에는 화장실, 샤워실 있으니까 씻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백패킹의 난이도가 확 낮아지거든요. 백패킹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근데 캠핑 장비는 좀 있는 분들이라면 가방에 좀 가벼운 장비들 넣고서는 이렇게 캠핑장으로 백패킹 처음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 저녁 먹을 재료 씻으러 가는데 천둥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오늘 예보를 보니까 저녁에 잠깐 비옴으로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이네요. 오늘 저녁 화로대에 불 피워가지고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비오면 불이 안 붙잖아요. 이 텐트를 쉘터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등산 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비가 그쳐주거나 두 번째 이 백패킹 사이트 말고 저 밑에 오토 캠핑존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서 먹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언제 그칠지도 모르겠고 아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사장님 오늘 백패킹 존 예약한 야영객인데요. 네. 지금 비가 너무 와서요. 여 지붕 있는 대로 얼른 와. 아 지붕 있는 대로 가도 돼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우와 어떡해 물. 땅이 그새 다 젖어가지고 가방도 지금 다 젖었거든요 밑판이. 비가 엄청 쏟아지더니 지금 거짓말같이 그쳤어요. 가방 메고 나오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와 갑자기 뚝. 근데 보니까 여기 글램핑도 있나 봐요. 이렇게 여기가 글램핑장인 것 같아요. 천막 같은 게 보여. 지금 이렇게 비 안 오는 거 보니까 다시 사이트 돌아가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어차피 밥만 먹고 다시 텐트로 돌아오려고 했거든요. 우와 반딧불이다. 반딧불이다. 반딧불이 신기해. 반딧불이 처음 봐. 비가 갑자기 거짓말같이 뚝 끊겨서 저는 그냥 다시 사이트 올라갈게요. 텐트가 좀 이상해요. 지금 물 이렇게 흥건한 거 보이시죠? 지금 곳곳에 다 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방수력이 완전 약해진 것 같아요. 물 이렇게 다 올라온 거 보이시죠? 아 오늘 밤에도 비 많이 온다고 하던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매트를 깔고 자면은 잘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새벽에 비가 엄청 많이 와버리면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장님한테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보고, 텐트 상태가 이러니까. 아, 내 텔로스 텐트 어떡해.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다행히 글램핑 남는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자리 쓰면 된대요. 불도 다 켜놓으셨네요. 짜잔. 저의 첫 글램핑입니다. 와, 글램핑장 안에 개수대가 있구나. 냉장고도 있어요. 냉장고. 그리고 이 안에는? 에어컨을 틀어놓으셨어. 무슨 가을인데 23도로 맞춰놓으셨네. 아니, 텐트에 물이 새가지고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전한 방향을 택했습니다. 아, 가방 진짜 무거워. 아, 진짜 넓다. 넓은 텐트. 지금 갑자기 이렇게 피신을 오니까 발리가 생각나요. 발리 때도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캠퍼로서 죄책감이 들지? 가방이 완전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지금 이거 딥팩이랑 이런 것도 다 젖었거든요. 여기 좀 두고 말려야겠죠? 내일까진 마르겠지? 오늘 제가 뭘 가져왔냐면요, 기대돼요. 저도 처음 먹어봐요. 에이, 저 이렇게 큰 새우 처음 보거든요. 오, 징그러워. 오, 얘 새우가 크니까 징그럽구나. 이거 보세요. 진짜 팔뚝만 하죠. 이게 이름이 킹 타이거 새우거든요. 와, 근데 새우 머리가 이게 크니까 되게 징그럽네. 에일리언 같네. 오, 살이 장난 아니다. 살은 갈랐어요. 머리도 반을 갈라야 되나? 머리를... 뿌개지는 소리! 못하겠어요. 이렇게 구울래요. 얘는 더 큰 것 같아요. 두 번째 얘는. 뭐야? 이거 뭐예요? 얘 새우 똥인가? 징그러워. 와, 새우가 커서 그런지 내장이, 와, 대박이지 않아요? 아니, 뭐 똥인가 뭐 내장인가를 다 빼내고 놨더니 되게 텅 비었어 얘가. 물 좀 뿌리고. 오늘은 새우뿐만이 아니고 요거 키조개. 오. 이게 키조개 손질을 다 해주셨어요. 조개를 잘 폈습니다. 양파를 얹고. 이렇게 하면 완전 뭐 피자지 뭐 피자. 마지막으로 비장의 무기. 옥수수콘. 이거 횟집 가면 이렇게 먹잖아요. 맛있겠다. 맛있을 수밖에 없다. 맛있다. 와, 근데 달 진짜 밝다. 여름에는 불멍을 아예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밤에도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가을부터는 이제 불멍이 딱 생각날 계절이죠. 이야, 이렇게 좀 굽다가 치즈를 뿌릴 거예요. 와, 불이 아주 좋아가지고. 조개랑 새우의 위치를 바꿔야겠어요. 불이 왜 이렇게 센 거야?
새우 타버리는 거 아니야? 에이, 껍데기 엄청 탔네? 불이 진짜 세. 오잇! 됐어. 비장의 무기입니다. 피자치즈. 골고루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크, 진짜 맛있겠죠? 화요 하이볼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주신 와인. 잘 먹겠습니다. 이 와인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겠죠? 와, 치즈 늘어나는 거 보세요. 자연의 맛과 속새의 맛이 더해졌어. 너무 맛있다. 조개. 치즈 늘어나는 거 봐. 짠. 와, 진짜 맛있다. 완전 관자 조개 입안 가득 씹히는데 막 케첩 맛이랑 양파, 콘옥수수가 거침없이 들어와요. 그리고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 잘 뜯어야 되는데 조금 더 남김없이. 에이! 와, 와, 대박이다. 미쳤다 진짜. 여기에 치즈까지 얹었어요. 아, 와, 새우가 한 입에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 있다니. 안 됐다. 먹어야겠어요. 맛있다. 술맛 하나도 안 나요. 6도. 에이, 약하네. 랍스터 맛이 나요. 새우에서. 치즈가 씹히면서 더 뭔가 쫀득쫀득한 맛을 내요. 무슨 게맛살 같지 않아요? 파는 거? 크기가. 아, 진짜 맛있다. 되게 달아요. 되게 단 포도주스. 아, 이거랑도 잘 어울린다. 단 포도주랑도. 관자, 양파, 치즈, 콘옥수수. 와, 너무 맛있다. 근데 안 들어있다. 남겨서 뭐 하겠노. 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무슨 관자 조개 있을 때보다 더 심하게 얹었어, 치즈를. 와, 치즈 이불을 덮었네, 완전. 키조개 2차전. 맛있다. 근데 양파가 좀 생양파긴 하다. 매콤한 맛이 나요. 방울토마토. 너무 생양파야. 양파 하지 말걸. 콘이랑 치즈만 할걸. 양파 빼고 다 먹었다. 씻고 왔더니 너무 졸려요. 밖에는 그냥 저렇게 메시망으로 놔두고 안에만 문 닫고 자면 되겠죠? 다른 분들도 다 주무시는 것 같아요. 깜깜해졌어.
이제 진짜 가을인가 봐요. 나뭇잎 색깔이 초록초록하지만은 않아. 좀 이제 단풍이 지려고 하는 것 같죠? 첫 글램핑. 춥지도 덥지도 않게 잤어요. 근데 어제 밤에 완전 천둥번개 치고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이 캠핑장 사장님 말씀이 맞았어. 밤새 비 많이 올 거라더니.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서 잤으면은 밤에 물 새고 여기로 도망 왔었을 것 같아요. 저 방수력이 약해진 거는 AS 받을 수가 있나? 저거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산 지. 뭐가 문제였을까? 오늘 아침은 쪽파 크림치즈 베이컨 베이글을 해먹을 거예요. 이거 요즘 완전 핫하더라고요. 그 런던 베이글 아시죠? 런던 베이글 막 2시간씩 기다린다고 하던데 베이글집이 거기서도 이걸 팔아요. 쪽파 크림치즈 베이글. 가장자리 탔네. 엄청 탔네. 살짝만 구워줘야겠어. 됐다. 이제 재료는 다 됐고 이 크림치즈에 섞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크림치즈 양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덜어오기가 그래서 이렇게 다 챙겨왔거든요. 이렇게. 짜잔! 이 크림치즈 양이 되게 많잖아요. 거의 100g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바를 거예요. 와, 이것만 지금 이렇게만 발라도 헤비한데. 근데 이만큼이 더 남았어요. 이거 먹으면 점심까지 배 안 고프겠는데? 짜잔! 오늘 아침 완성! 먹어볼게요. 우와, 기대돼! 딱! 배어 물자마자 크림치즈와 파 향이 싹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배어 물면 아삭아삭한 쪽파가 씹히고 그 다음에 바삭바삭한 베이컨이 씹혀요. 되게 맛있어. 되게 든든한 조합. 약간 또를 약간 단짠이 조화를 잘 이루려면 꿀을 더 넣었어야 됐네. 꿀을 많이 발라서. 글램핑에서 잤더니 철수라고 할 것도 없네요. 앞에 널어놓은 텐트만 잘 정리해서 가방에 넣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짐 다 싸서 나왔습니다. 글램핑장 앞에서 백패킹 가방 메고 있는 이 괴이한 풍경. 얼렁뚱땅 그래도 잘 놀다 갑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볼게요. 다음엔 더 좋은 곳에서 만나요. 안녕!